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용량이 가득 차서 느려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윈도우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컴퓨터 용량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막상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을 때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삭제하면 컴퓨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서 윈도우 키를 눌러주시고 톱니바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창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앱을 클릭해주세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R 매니저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R 매니저를 클릭하고 제거를 눌러주세요.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컴퓨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장소에서 임시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홈을 눌러주시고 시스템을 눌러주세요. 좌측 메뉴바에 저장소를 클릭해주세요. 저장소 밑에 저장소 센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임시 파일이나 휴지통의 콘텐츠 등과 같이 필요하지 않는 파일들을 제거해서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저장소 센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을 눌러 저장공간 센스에서 켬을 눌러주시면 밑에 저장공간 센스 실행이 나오는데 실행하는 날을 매일, 매주, 매월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파일에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 삭제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내 다운로드 폴더의 파일 삭제는 중요한 파일들이 있으시다면 안함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리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 공간 센스가 시작됩니다. 이제 디스크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면 로컬 디스크 하단에 임시 파일이 있습니다. 임시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임시 파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기호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중요한 파일들이 있어서 휴지통과 전송 최적화 파일을 체크하겠습니다. 체크가 다 되었으면 파일 제거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용량이 줄어든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장소에서 임시 파일 삭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 컴퓨터 용량을 확보해 보세요. 리뉴얼 PC